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안경의 멋, 안경이 어울리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안경이 없으면 불물 못 가리는 소녀, 타카야마 사요코입니다. 리츠코의 안경 속성을 이어받은 시어터의 안경 아이돌.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다니지만 일을 시작하면 안경을 벗으면서 정열적으로 일에 임합니다. 영어 커뮤에서 말하길 안경을 벗고 일에 임하는 자세는 나약한 자신을 내려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정열적인 포부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요코의 시력은 마이너스급이라 안경을 벗으면 바로 코앞에 있는 것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경을 벗고 열정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열정이지만 이 열정 때문에 해프닝도 자주 일어난다고 하네요. 서브컬처 장르에 능통한 안경 속성 아이돌 미츠민의 유이카입니다. 샤니마스 내에서 유일하게 안경을 쓴 아이돌로 의상과 이미지에 맞춰 다양한 안경을 바꿔 착용하는 게 포인트.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마니아 속성이 강해서 그런지 이런 안경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돌입니다. 미츠민의 일러스트를 보면 다양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일러스트도 있어 꼭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도 보이는데 이 안경이 그저 단순한 패션용 안경처럼 보이지만 미츠민은 실제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로 언급은 없지만 안경을 벗고 일할 때는 렌즈를 착용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철저한 그녀도 안경에는 많이 투자한다. 아키즈키 리츠코입니다. 항상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만능적으로 일을 수행해내는 사무원 프로듀서 아이돌. 평소에도 항상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며 똑부러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리츠코가 유일하게 다소비하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안경. 밀시타 소문에서도 안경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속성에 사무원 프로듀서 아이돌 속성이 강해 안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낮아 보이지만 일상은 물론 무대 위에서도 안경을 상시 착용하고 있으며 리츠코의 노래 잔뜩잔뜩에서도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밀리시타 무대에서도 무대에 안경이 있는 등 안경 속성이 강한 아이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안경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천재 쿠로노 겐부입니다. 사이코의 천재 양키 고교생 아이돌. 쿨해 보이는 이미지랑 다르게 의외로 안경에는 매우 큰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상으로는 도저히 분간이 안 가지만 여러 개의 안경을 번갈아 착용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시력이 나쁜 줄 모르고 줄곧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다 시비가 걸리거나 하며 당해왔지만 안경 덕분에 그 빈도가 줄며 인생이 바뀌었다는 듯 합니다. 안경을 수집하는 취미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안경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며 관찰하기도 합니다. 안경교의 교주, 안경의 완벽함, 카미조 하루나입니다. 취미로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경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강하며 취미보다는 안경을 매우 좋아하는 속성이 강한 안경 아이돌. 안경이 촌스러운 것이 아니 하나의 매력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안경을 널리 알리는 안경돌이지만 안경 베스트 드레서 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입만 떼면 안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안경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안경돌입니다. 이런 집착은 하루나의 과거였는데 예전에는 성격이 어두운 여자애였지만 안경을 계기로 활발해지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시력이 안 좋아서 성격이 어두웠던 모양인데 시야와 자신감을 얻어가면서 안경을 사람의 매력을 높여주는 구원의 마법처럼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의 안경에 대한 인식은 불편하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실제 캐릭터들도 그것을 반영하여 안경을 쓰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도 안경 패션이 어울리는 친구도 있지만 전부 공통적으로 시력이 다들 안 좋은 아이돌이죠. 하지만 안경에도 안경 나름 멋지고 예쁜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적으로 보인다든지 평소랑 다른 자신을 보여준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안경이 어울리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